자, 디펜더가 한국 시장에 출시된 것은 2020년이니까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좀 관심이 좀 멀어질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 개최된 이 행사, 랜드로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지 한번 같이 체험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4년형 디펜더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90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올랐고요. 110 모델에는 카운티 에디션이라는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실 텐데 실제로 보면 정말로 예뻐요. 그 오리지널 모델의 그런 각각의 특징들을 잘 반영시키고 또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130 모델에는 아웃바운드라는 트림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디펜더에서 가장 큰 모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3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3열 시트를 과감히 떼어버리고 나머지 모두 이 화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트림 가격은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트림 변화에 따른, 하지만 연식 변화에 따른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디펜더 130 P400 그리고 아웃바운드 모델에 탑승을 했습니다. 랜드로버의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최고 출력 400마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크고 무거운 차체를 견인하는데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프로드 코스를 가기에 앞서서 잠깐 온로드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랜드로버의 가장 큰 강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승차감이에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오프로더는 이 프레임 바디를 기초로 상당히 많은 전용 튜닝이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디펜더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차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정말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차량에는 이 AT 타이어가 탑재됐음에도 말이죠. 이 BF 군위치의 올터레인 타이어는 이 내구, 내마모 성능도 높을 뿐더러 실제로 이 주행을 했을 때 온로드 주행 승차감도 좋고 오프로드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그립력을, 접지력을 만들어내는 타이어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타이어와 랜드로버 디펜더의 이 조합 상당히 훌륭합니다. 심지어 이 디펜더에 적용된 이 모노코크 차체가 전달하는 승차감은 일부 고급 SUV와 비교를 해도 정말로 승차감 부분에서 앞서기 때문에 온로드건 그리고 오프로드건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최적으로 좋은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단순히 이 랜드로버는 그냥 오프로드 전용 모델이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온로드 주행 성능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너무나 커요. 자, 이제 오프로드 코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차량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어 레버를 이제 N단으로 놓고 로우렌지 버튼을 눌러서 저속, 저회전 RPM에서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었고 주행 모드 설정은 이 잔디, 자갈, 눈길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 차체가 정말로 빠르게 지상고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랜드로버 모델의 에어 서스펜션 정말 이 지상고를 높이고 내리는 속도가 정말로 빠릅니다. 자, 이렇게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할 텐데 이 디펜더의 도광 능력 최대 수심이 900mm까지 대응을 해줍니다. 이러한 수치는 최상급 모델은 렌지로버와 동일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처음인데 상당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깊지는 않은데 이 전방 상황을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차량에는 이 스노클까지 별도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더 깊은 수심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는 주행 모드를 도광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더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차량 범퍼까지 물에 잠길 정도가 됐는데 현재 이 웨이드 센싱 정보를 통해서 물이 어느 정도로 차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좋은 트랙션을 보여주면서 차량이 정말로 편하고 쉽게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는 아예 범퍼까지 잠긴 모습이에요. 지금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차의 엔진이나 배기 사운드보다 옆에서 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물이 많다면 거의 침수차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자, 방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도강 모드로 물을 지나갔을 때 엔진 회전수가 꽤나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배출가스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물속에 잠겼을 때 이 배기구를 통해서 물이 이제 역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물을 들어오지 않게 일부러 밀어낸다고 그걸 봐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급격한 경사로를 만났습니다. 최대 40도 이상의 각도도 등판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는 뭐 크게 무리 없는 주행이 가능하겠죠. 역시나 너무나도 쉽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스로틀 반응에 따라서 차체가 굉장히 울컥거리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바퀴가 헛돌거나 심지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한데 랜드로버는 이 가속페달을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로 반응을 해도 상당히 부드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엔진 출력을 끌어내도록 튜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들도 상당히 쉽게 운전할 수 있게 배려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진흙 구간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분명 굉장히 힘든 도로를 가고 있거든요. 어지간한 SUV라도 모두 다 빠지거나 제대로 주행을 하기 힘든 환경일 겁니다. 하지만 이 랜드로버 디펜더가 너무나도 잘 이동시켜주고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자동차가 모두 다 해주기 때문에 운전이 너무나 이 쉬워지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주기도 하네요. 아, 좀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 차가 걱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심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희 그 신하석 기자가 트레일 블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오프로드 주행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화서봐 하려면은 핸들로 해야지. 정통 오프로더라고 하면 이 에어 서스펜션, 로우 레인지 기어, 그리고 완전히 가변 조작이 가능한 디퍼런셜 락, 이 세 가지가 필요를 한데 이 디펜더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이 온로드 주행의 편안함,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을 했을 때도 차체에서 느껴지는 강성감,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랜드로버 아니면은 사실 구현하기 힘든 요소이거든요. 이 디펜더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랭글러나 G박에는 아무래도 온로드 주행 환경에서는 조금은 좀 제한적이고 타협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디펜더는 온로드와 오프로드 그리고 오프로드 초심자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조작 몇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편리함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죠.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오프로드를 주행할 정도로 굉장히 매니악 한 주행 성향을 가졌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조작을 하고 싶은데 이 자동차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랜드로버는 이 어려운 오프로드 주행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도록 그 입문 폭을 상당히 넓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을 랜드로버밖에 못하고 있고요. 자, 현재는 이제 좁은 임도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큰 차를 주행을 할 때 조금 이런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이 차체 전후방 시야각을 비롯해서 이 좌우 폭감도 좀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 차를 처음 접하신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버 디펜더는 이 사방에 탑재된 카메라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급격한 이제 시야에서 안 보이는 도로를 주행을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난 놀랐네. 와, 진짜 놀랐네. 와. 자, 이번에는 산길로 왔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설경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드로버 디펜더는 여전히 너무나도 편하고 안정적으로 주행을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디펜더와 함께라면 캠핑하기에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사이트가 구비된 그런 캠핑장도 있지만 가끔은 이런 산속의 캠핑장도 찾아가고 싶잖아요. 특히나 현재 이 아웃바운드 모델은 130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차체가 크죠. 또 가족, 5인 가족을 모두 승차한 상태로 정말로 많은 캠핑 장비들을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캠핑의 끝판왕 정도 차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펜더와 함께 일반적인 도로를 비롯해서 오프로드 코스 그리고 임도, 산길 주행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 환경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정말로 다양한 모든 환경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편하고요. 다른 차에서는 이것을 쉽게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랜드로버 디펜더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